경기도가 도내 교통 분야와 건설 분야에 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주처와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을 맺어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와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민 교통안전의식을 확산하고 국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집중 조명하기 위한 장을 만든 겁니다. 건설하고 교통이 서로 굉장히 다른 듯하면서도 관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 신기술과 교통안전기술이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자리가 이번 박람회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교통안전박람회에는 유관기관 단체, 교통안전제품 생산설치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10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구성했습니다. 20년 넘게 유럽 수출에 주력해온 고휘도 기반 산업용 디지털 사이니지, 영상구현 솔루션에 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수출에만 주력을 해서 내수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수출을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어보고자 저희가 참가를 했고요. 이외에도 위험 상황을 가상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안전체험존, 전동휠체어 체험, 수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상담의 부스 등 다양한 부스가 준비됐습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에서는 토목 건축 등 분야별로 전시 공간을 구성해 건설신기술 신공법을 전시 시연했습니다. 로봇의 탑승에 현장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탑승형 마스터 로봇 시연도 이뤄졌습니다.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공간에 이제 굴삭기만 들어가고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우수 기술을 발굴 적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